한국화가 김현정입니다. 여러분, 4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? 바로 지구의 날입니다. 유럽연합 EU에서는 미래를 위해 꽃과 나무를 심으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해바라기 씨앗을 선물해 주셨는데요. 열심히 키웠더니 이 어려운 시기에 꽃을 피웠습니다. 활짝 피었던 유럽연합의 해바라기 꽃과 이를 그린 제 그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. 변화를 막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유럽연합은 지난 12월 2050년까지 유럽을 첫 기후 중립대륙으로 수립하는 유럽 그린 딜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. 이렇게 지구환경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지구의 날에 여러분들도 유럽연합처럼 꽃이나 나무 한 그루를 심어보시는 건 어떠세요?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주세요.